드로충. I address you tonight not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랄하고.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작물들을 심었지만 이상하게 심을 때마다 사라지는 작물들. 작물 심을 때마다 자꾸만 누가 먹는다. 고양인가? 오늘 꼭 잡아야겠다. 비장의 무기가 씨. 비장의 무기. 오늘 내 작물. 누가 처먹었지 이걸. 심을 때마다 사라지네 이거. 오늘 내 잡는 것이. 누가 했지? 카피 댓. 에너미 스파티. 맨 다운, 맨 다운. 부숭 부숭 부숭. 클리어. 아이 갓 투 체크 아웃 더 세컨드 플로우. 리로드, 리로드. I got you, son of a bitch. 작물 파괴범 잡았습니다. 아, 나 저 새끼 저거. 저거 내가 먹으려고 심은 건데 지가 먹고 있다. 무슨 맛일지 궁금했는데 전마가 다 먹었다. 이거 테스트용으로 심어보려고 집 앞에 나가서 딱 10개만 사온 건데 저 다시 다 먹었다. 에이, 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토마토잖아. 난 초식 동물이에요. 난 초식 동물이에요. 대가리 헤드뱅잉스. 가자 이거 먹어. 가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누가 먹었노 이거. 앉아. 앉아. 누가 먹어 이거. 누가 먹었노 이거. 이거 먹어. 네가 먹었나 이거. 네가 먹었지 이거. 사실 내가 다 먹었지롱. 혼내봐야 내가 1분 동안 반성하는 표정만 지면 다 봐주기 때문에 난 계속 먹을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강아지는 항상 재물손괴를 일으키는가. 지금까지 거실장, 침대, 소파, 책상 그리고 서랍장까지 앞에서 1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지. 오늘 작물 파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이 녀석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가서 화해를 해야겠군.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EB 랩터가 1시간 전인 정오쯤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원래는 게임 영상 속에 살짝 끼워넣는 이 짤 정도로 만들라 했는데 갑자기 작물 훔쳐간 범인이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한편 통으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뭐 어차피 5월에는 할만한 게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게임처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까지는 이 샌드랜드 게임 영상도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 5월 말에 잡혀있던 광고권이 5월 초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지금 샌드랜드 영상 또한 잠시 접고 이 광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샌드랜드 게임의 경우 이 평점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기곤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인기가 너무 많이 없어서 일단 더 재밌는 게임들을 위주로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올릴 게임이 없을 때나 뭐 올릴까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오늘은 범인 검거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